메가예요. 100명이면요, 이그젯 골드예요. 200명이면요, 이그젯 루비예요. 300명이면 이그젯 에메랄드고요. 400명이면 우리가 원하는 다이아몬드예요. 자, 여기서 100만 원만 벌고 싶으신 분 계세요? 아니요. 네트워크 사업을 처음에 아, 나는 제품을 공짜로 먹고 싶어 시작했지만 막상 발을 딱 들이밀고 나면 500만 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월 1000년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쵸? 왠지 500만 원 미치면 너무 되게 작아지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무조건 1000만 원을 꿈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비전이 과연 있을까? 이 사업에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그젯 골드면, 이그젯 골드면 얼마야? 자, 우리가 후원수당에 20% 받아가죠. 자, 20% 받아가죠. 거기다가 고정환율 1150원을 곱해줘요. 그러면은 이그젯 골드가 되려면 리더십 보너스, 매칭 보너스 다 빼고 이그젯 골드는 CVP,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오는 후원수당 20%가 1000점, 맥스아웃 되는 1000점이 이그젯 골드예요. 그럼 루비는 CVP, 우리 CVP 이사할게요. 이그젯 루비는 얼마? 2000. 이그젯 에메랄드는? 3000. 다이아몬드는? 4000. 4000점이죠. 그러면 우리는, 자, 제가 저번에 세븐에비 갔더니 교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끝을 보고 일을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다이아몬드 안 가고 싶은 분 계세요? 그럼 다이아몬드 가고 싶죠? 네. 그럼 제가 다이아몬드 가는 가장 쉬운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판선을. 자, 여기서는 보통 다 3BC를 열었을 거예요. 안 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쵸? 자, 1번 가게 맥스아웃 되면 우리 아까 고급지게 골드.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게 마감하면 루비. 세 번째 가게 마감하면 에메랄드죠. 자, 에메랄드. 자, 우리 직급에 맞게 돈을 주나요? 아니면 돈에 맞게 직급이 가나요? 돈에 맞게 직급이 가죠. 자, 골드 CVP 얼마죠? 1000점이죠. 이거 혹시 이해 안 가세요? 자, 매주 5000점 딱 떠요. 월요일 아침에 5000점 딱 뜨면 5000점에 대한 20%는 1000점. 우리 이걸 CVP라고 해요. 그쵸? 자, 이 회사는 안정적으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복제와 축적이라고 했죠. 자, 저번에 김상훈 리더님께 그랬어요. 축적이 뭐냐? 재구매라고 했어요. 계속적으로 재구매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월요일 아침에 오토 맥스아웃이 떠요. 그쵸? 오토 맥스아웃이 뜨면 이 회사는 너가 굉장히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보너스를 줘요. 매칭 보너스 말고 리더십 보너스 말고 맥스아웃에 대한 보너스를 줘요. 얼마 줄까요? 1250점. 1250점. 이게 헬스페 한 45개, 46개 되는 가격이죠. 자, 이것을 오토 맥스아웃 치면 주게 되는 거예요. 자, 오토 맥스아웃 1250점에 20%는 얼마예요? 250. 자, 맥스아웃까지 치고 오토로 가면은 1250달러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가게는 어떨까요? 똑같겠죠? 1000점에 250점. 맥스아웃 쳤을 거, 우리 오토 맥스아웃이에요. 3번 가게에 250점. 맞아요? 네.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럼 아까 전에 제 골드가 얼마라고요? 1000. 루비가 2000. 뭐야? 에메랄드가 3000. 동태가 똑같이 글씨 못 쓰죠. 중학교 때 선생님이 항상 노트 검사를 하면서 글씨 잘 쓰나 못 쓰나 검사를 하시는데 좀 얌전하게 생겼잖아요. 남자한테 글씨가 왜 이러냐? 되게 막 좀 그랬었어요. 자, 다이아몬드 몇 점이라고요? 4000. 4000점. 자, 1번 가게 이거 좀 지울게요. 머릿속에 들어오셨죠? 네. 자, 1번 가게 맥스아웃 하면 1250점. 2번 가게 맥스아웃 하면 1250점. 3번 키로 붙여주셔야 되는데. 어? CVP 아니에요? 점이라고 하면 포인트가. 아, 네. 대충 알아들으셨죠? CVP로만 얘기할 거예요. 3번 가게 1250점. 자, 암산해보세요. 3개 가게 되면 몇 점이에요? 3750점. 달러. 달라죠? 네. 자, 다이아몬드 CVP 얼마라고요? 4,000. 자, 얼마 차이 나요? 250. 자, 다이아몬드 쉽게 갈 수 있겠죠? 대박. 자, 누가 그러시더라고, 이거를 빅픽처라고. 내 마음속에 몇 백만 원이라고 계산했을 때는 그림이 쓰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아, 다이아몬드 다들 이렇게 가는구나.
어떻게 봐야겠어요? 이제부터 사업자들 얘기할 때 적어도 6개월은 먹으셔야 됩니다. 1년은 먹으셔야 됩니다. 제품을 무조건 계속 재구매를 만들게 만드는 그 사람들. 내가 100명이면 진짜 100명이 아니라 내가 50명이면 이 50명 산하에 파트너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우리 골드 갈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려면 뭘 하셔야 된다고요? 재구매. 복제. 복제. 자, 복제. 우리는 복제와 축적을 정말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기셔서 모두가 함께 이산화로 다이아몬드로 함께 가시는 그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